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까?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한테 휘둘려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죠.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나만 그런가? 나 혼자 그런가?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누구나 휘둘리죠, 사실. 타인에 의해서 휘둘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성향이 누구한테나 있는 이유가 우리는 이제 약한 존재고, 그리고 이제 타인과 함께 어울려져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하고 어울렸을 때, 뭐 휘둘리는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용기를 얻기도 하고, 뭐, 이제 그 격려를 받기도 하고, 좋은 영향을 얻기도 하고, 이제 이렇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이 됐다, 부정적이 됐다,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러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너무 심하게 휘둘리면 자신감도 잃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불행해지고 이제 이런 타입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나치게 이제 이런 타입들. 다른 사람의 이제 판단이나 시선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휘둘리는 거잖아요. 온통 남한테밖에 관심이 없는 분들 특히 많이 그러세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도 내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주로 해서 나한테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뭐 나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지, 그런 생각에 매몰돼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이제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오늘 영상에 주목해 주십시오. 남의 시선이나 말, 평가에 휘둘려서 이제 불행하지 않으려면 나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세워야 될까? 오늘은요, 내가 티를 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티를 내지 않아야 되는 부분,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누군가로부터 다른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으려면 사랑받는 티를 내세요. 사랑받는 티가 대단히 나에 대한 어떤 그런 방어벽, 건강한 방어벽이 될 수 있거든요.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막 이런 이제 드라마 대사도 있긴 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도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한테도 사랑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정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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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소수겠죠.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 누군가의 어떤 그런 위로가 되기도 하는 존재고, 그리고 의미가, 살아가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걸 이제 어필하는 건 나에 대해서 이제 대단히 나를 지키는 우수한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회사에 처음 들어갔어요. 집안 분위기가, 우리 집안은 너무 냉랭하고 정말 남보다 못하는 가족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보다는 내가 정말 타인한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특히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그 어필하는 이야기로 좋은 건 어떤 건가 하면, 부모님이 나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다, 많이 응원해 주신다, 동생이 완전히 오빠 바라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들 바보, 뭐 딸 바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 허언증을 남발하세요,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를 더 어필해서 이제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나의 방어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도 굉장히 어떤 이제 긍정적인 의미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라고 내가 소리를 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 소리를 내가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저절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응원하는 방법, 마음 든든해지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해서도 나를 굉장히 격려합니다.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그 오시는 회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배우자에 대해서 굉장히 나의 든든한 우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 저분이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어떤 느낌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우자가 됐든 어떤 부모님이 됐든 아니면 친구들이 됐든 아니면 이제 뭐 선후배가 됐든 나는 굉장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받는 티를 내는 게 첫 번째, 휘둘리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 결핍으로 인해서 아픈 티를 내지 마세요. 이거 이제 티내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누굴 만나면 잘 힘든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 자기의 불행했던 어린 시절,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 또 뭐 후회되는 막 결혼 생활, 뭐 결혼 괜히 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금전적으로 지금 너무 힘들어, 쪼달려, 막 이런 얘기들.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분들의 이제 심리에는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이제 상대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냥 힘드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푸념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어떤 관심이, 누군가로부터 이제 관심이 필요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이유에서건 아주 친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떤 자신의 어떤 아픔이나 결핍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런 어떤 자기 치부의 역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야기하는 거는 후회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다른 사람한테는 이제 뭐새 나가게 돼도 서로 곤란해지는 거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상대가 그런 이제 힘든 얘기를 듣고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관계에 있어서 어떤 좋은 영향은 아닌 거죠. 특히 직장에서 그런 이야기는 금물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이제 트라우마, 전 직장에서 동료하고 겪었던 어떤 갈등,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선입견을 그 사람들한테 줄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은 절대로 티를 내지 않는다. 이것이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이었어요. 자, 세 번째 뭔가면요. 예민한 거를 티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라는 걸 티를 내면 별로 유리할 게 없는 거죠. 약해 보여요, 사실. 이제 너무 예민하다고. 그러니까 남이 좀 이렇게 멀리하게 꺼려지게 되던가 아니면 약해 보이게 되던가 어떤 걸로도 유리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강점이 되기보다는 약점이 되기 쉽습니다. 적당히 이제 차라리 이제 눈치 없는 척하는 게 나아요. 남의 눈을 무시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 아주 뭐 아예 좀 눈치가 왜 이렇게 없니?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적당히 그렇게 남의 눈 별로 신경 안 쓰는 편이에요 라고 남들한테 이미지 메이킹 해놓으면 그게 차라리 휘둘리지 않는데 더 이제 도움이 됩니다. 이게 멘탈이 센척 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멘탈이 약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상대가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상대가 이제 그 거슬리는 말을 했어요. 근데 정색하지 말고 그냥 똑같이 이제 눈치 없는 척하면 되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선배가 이제 그좀 깐죽거리고 그런 이제 그런 선을 좀 넘나드는 그런 선배가 가만히 날 쳐다보고 있다가 너 코는 좀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무례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면 딱 얼굴색 탁 변해가지고 지금 그 말씀 선 넘으셨는데요. 자, 선배님 선 넘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괜찮아요. 그것도 이제 아주 무례한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선을 거놓으면 그 사람이 다시는 이제 그렇게 안할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그것보다 한칸더 고수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배님도 코가 꽤 신경 쓰이시겠어요. 이렇게 똑같이 되돌려주는 거죠. 또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선배님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똑같이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안 건드립니다. 그래서 예민한 거를 티내지 않고 적당히 이제 눈치 없는 척 이렇게 하는 거, 멘탈 센척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남한테 휘둘리지 않는 세 번째 방법이었고요. 네 번째 뭔가 하면 자존감 낮은 것도 티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제 자존감이 낮은 어떤 그런 타고 이제 스스로 알고 있어요. 내 자존감이 높지 않다는 거를. 그런데 그걸 남한테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하거나 표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자존감 더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자존감이 높고 나는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한다라는 거를 그런 어떤 과시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아우 나야 뭐 아니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우 전 상관없어요. 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나를 이제 사랑하고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이제 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좀 피곤해서 너무 요새 피곤한 것 같아서 저를 좀 제한테 좋은 걸좀 먹여갖고 좀 챙기려고요. 좋은 비타민 샀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이 최고죠. 내년에는 이런 계획도 있는데 그럴 몸을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그렇게 딱 이제 제가 이제 과감하게 투자해서 이런 거 이제 비싼 영양제 이런 거 먹습니다. 막 이런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자, 한 가지만 더 보면요. 나는 원래 잘 참는 사람이다라는 걸 티내지 마세요. 참는 게 미덕, 늘 미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두번 정도 참으면 세 번째는 참지 않고 딱 드러내는 거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쟤는 원래 그렇게 막 그냥 부딪히기 싫어서 그냥 꼭꼭 잘 참는 사람이야라는 거를 별로 티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예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그 직장에서 그
회식을 이제 자주 하는데 꼭 술만 먹고 이제 2차 술 먹으러 가면 그 직장 상사 그 선배가 꼭 이제 이, 어, 이 이제 여자 직장 그 후배를 보고서 내그 종업원들한테 우리 애인이야 예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어요. 기분 나쁘고. 그럼 이제 주변에서 다른 이제 직원들이 아하하하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건 굉장히 유쾌한 농담이야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 그저 직장인 분이 너무나 당황하고 속으로는 불쾌했는데 여기서 자기가 화를 냈다가는 굉장히 전체 분위기를 깨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집에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선배가 꼴도 보고 싫고 회사에 가는 것도 싫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줬냐면요. 그냥 얘기를 했어요. 대놓고 화를 내라.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래도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술자리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옆에서 이제 팁을 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직원이 그 다음에 이제 별로고 있다가 한두 번쯤 그랬나 봐요.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한세 번쯤 돼서 그 이제 2차 술자리 갔는데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버릇이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거기다 대놓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그렇게 만만히 보입니까? 왜 그런 식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정말 불쾌합니다. 이렇게 막 길길이 뛰면서 막 화를 냈대요. 근데 그때 이제 대부분 다들 이렇게 취해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분위기 쎄하고 그냥 분위기 다 엎어버리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팁을 줬어요. 그 다음날 출근해서 그 사람이랑 눈도 안 마주치고 막 뿌루통이 있으면 안 됐다. 그렇게 확 뒤집어 엎고 화내고 그 다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제 다시 공적인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는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업무하고 그리고 이제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해라. 무슨 일 있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와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그 선배가 그런 버릇이 완전히 고쳐졌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회식을 가서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거나 두렵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이런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계속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거를 티를 내줄 필요가 있어야지 있습니다. 그래야지 휘둘리지 않는 거죠. 절대로 관계가 나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계가 나빠지는 관계라면 나빠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계속 참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왜 남한테 남 때문에 너무 힘들고 휘둘리는 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5가지 꿀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활용하셔서요, 보다 즐거운 그런 어떤 사회생활, 직장 생활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